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는데 성경은 그의 이름을 사탄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스스로 영광과 존귀를 받기 원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두 번째 인격체이신 그 아들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이 받는 영광과 존귀를 찬탈해서 본인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후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뭐냐, 예수님의 신성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약화시킨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참 하나님이시고 한 인격체 안에 100% 하나님의 신성이 거하고 한 인격체 안에 100% 사람의 인성이 거하는 역사상에서 유일무이한 그런 존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고백이 되어야 그게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그러면 기독교는 서지 못하고 이것이 무너지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창조했다고 믿고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창조된 신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느 때에 예수님을 창조를 했다 이렇게 믿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 2세기경에 살았던 오리겐이라는 사람, 성경 변개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오리겐, 그 다음에 이 오리겐의 사상이 4세기로 이제 넘어가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삼위일체 논쟁이 생기는데 그 삼위일체 논쟁에서 아리우스파라고 하는 예수님이 창조된 신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계속해서 역사를 타고 우리에게 이제 전달이 되면서 18세기, 19세기 이제 넘어가면서 미국에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단이 이제 생깁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분명하게 예수님은 창조된 이런 창조물이고 미가엘 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창조된 신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Created God,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God을 G-O-D, 대문자 G-O-D를 쓰면 예수님은 Created God에서 Small G-O-D 이거를 써서 그래서 창조된 신 미가엘 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천주교도 삼위일체를 주장하는데 천주교의 이제 삼위일체는 무언가가 잘못이 됐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냐,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발출이 되고 그 다음에 아들과 아버지에게서 성령 하나님이 발출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 이렇게 되면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종속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거든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 종속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모든 능력 면에서, 영광 면에서, 모든 면에서 이 세 인격체가 코이퀄, 동일하게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천주교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아버지에게 종속이 된 아들, 아버지 아들에게 종속이 되는 이런 성령이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이런 삼위일체 교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요 근래에 제가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이제 봤더니 유명 가수 중에 박진영이라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역시 비슷한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영상 제목이 박진영의 잘못된 교리 하고 옆으로 이렇게 치고 하이픈하고 피조된 예수 언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피조물이란 말은 이게 사전에 없는 말이에요.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은 창조물이라 그래야 돼요. 창조가 되었다 이래야 돼. 피조되었다 이런 얘기는 그건 개역성경에만 이렇게 나오는 그런 말이지. 여러분이 국립국어연구원 이런 데 가서 피조 이런 얘기 쓰면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박진호 형의 잘못된 기울이 창조된 예수 언급, 예수님이 창조가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오래전에 서울 제1교회인가 뭐 어디에서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와서 무슨 성경 강연회를 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뭐 저는 이제 듣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에 갔다가 어떤 분이 이 네이버 블로그를 박진영에 대해서 엄청 많이 자세하게 이렇게 적어놓은 걸 제가 보고, 아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는 거를 이번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건 박진영에게 빠지면 안 된다. 예. 박진영에게 빠지면 안 돼요. 스스로 뭐 예루살렘 가서 공부하고 스스로 말 그대로 뭐 독학으로 뭐 신학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요새 이제 보니까 유튜브에도 전혀 검증이 되지 않은 이런 사람 쫓아가면 안 된다 이런 영상도 올라오고 이렇게 이제 돼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 사람 복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의 복장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복장인지, 그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설교를 듣는 것이 그게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야 돼요. 그거 판별이 안 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내 안에 진리의 성령님께서 계시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잘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영적으로 매우 어리든지 아니면 미혹의 영에 빠져 있는 거다. 자,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그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경을 가서 보니까 사람은 다 허리에서 나온다 그러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레위가 나오고, 그래서 성경을 가서 보니 사람은 다 아버지 허리에서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뭐라고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예수님도 그래서 아버지 허리에서 나온다, 아버지 허리.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면 태초, 영어로 beginning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가, 다시 말해 하나님의 허리 안에 있었다가 아들로 태어나는 그런 시점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말은 완전히 잘못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말은 그 완전히 잘못된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지금 잘못 오해하고 스스로 독학했다고 하고 아무 검증도 받지 않고 이와 같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니까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여기 나오는 말씀, The Word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아들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하나님 안에 있던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던, 하나님의 허리 안에 있다가 어느 날 출생한 이와 같은 존재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무한대저 영원 전부터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인격체로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박진영이라고 하는 분이 골로새서 1장 14절 이제 15절을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창조하실 때 일단 아들을 낳고 창조를 시작했다. 우리 사람을 만들고 하는 그런 창세기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런 그 창조를 시작할 때 일단은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창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낳기 전에는 창조를 하지 않았다. 이거 아주 매우 위험한 그런 발언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 14절 그 다음에 15절 말씀을 읽고 있어요. 먼저 우리 가서 골로새서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가서 보니까 1장 14절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동일한 이런 말씀이 에베소서 1장 7절에 나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반대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그분의 피를, 이게 개혁성경이나 NIV처럼 골로새서에 빠져 있어도 에베소서에 있으니까 그분의 피를 통해 우리가 구속받은 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이러한 주장을 펴요. 들어보면 맞는 것 같죠? 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저 그분의 피를 통해라는 말이 에베소서에도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셨고 골로새서에도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두 군데 다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이 말씀이 없어도 에베소서 말씀으로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받았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요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그분의 피를 통해 이 말씀이 골로새서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존이 성립이 되는 거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다. 예, 그래서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고 우주 공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 그게 예수님, 하나님의 허리 속에 하나님 안에 있다가 하나님이 낳은 그런 아들이 예수님이다. 이거를 골로새서 1장 15절을 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설명해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 The first born of every creature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5절 그대로 읽으면은 그 말처럼 들립니다. 가서 보세요. 모든 창조물, 거기다 아예 중까지 넣으면 모든 창조물 중에 처음 난 자니까 처음 창조가 된 그런 존재구나. 우리가 성경 읽으면 그렇게 읽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여러분 읽으셔도 그렇게 읽히기가 쉽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여튼 일단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 아들을 하나님이 먼저 낳았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 허리 속에 들어있는 그 아들을 낳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문맥을 보고 해석을 해야 돼요. 문맥이 뭔가. 왜 저 문맥이 나왔잖아요. 그 문맥을 그 다음 절이 바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 16절 가서 보니까 이는 for, 왜냐하면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 그렇죠? 예,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들이 왕좌들이든 통치들이든 권력들이든 권능들이든, 여기 나와 있는 건 보이지 않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천사의 등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사전에 가셔서 principality, dominion, 그 다음에 throne, 이런 단어를 찾아가서 보시면 천사의 한 등급, 심지어 우리나라 영안사전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이와 같은 천상의 존재들, 그룹과 같은 존재들, 스락과 같은 존재들, 또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들, 천사들의 여러 종류의 등급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든지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별들이든지 사람이든지 개미든지 저 바닷속에 있는 것들, 땅 밑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가 되었다. 지금 16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17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지금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15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세 구절을 묶어서 읽어야 됩니다. 세 구절을 묶어서 읽으면은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16절에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나신 자인 거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의 처음 난 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물 가운데 처음 창조된 자가 아니고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바닷속에 있는 것이든 땅속에 있는 것이든 바다 어디에 있는 것이든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천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까지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됐다, 이거를 표현하는 말이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정반대의 말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개역성경은 15절, 그는 보이지 않냐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뭐가 빠졌어요? 이는이 빠졌단 말이에요. 이유가 빠져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나와야, 그래야 15절 16절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예수님을 성경이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가 16절 17절에 설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개역성경엔 이 눈이 지금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를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16절이 이유인데 그분은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신 이유가 뭐냐, 그분에 의해 모든 게 창조가 되었고, 그렇죠?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성경적인 표현으로 그분은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창조물 중에 처음 창조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신 분이란 그런 뜻이에요. 이게 성경이 성경을 이야기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킹제임스 성경은 예수님 그분이 창조물이 아니라 창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도 그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1장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지금 여기 영어에서 아니면 그리스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게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다. 지금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처음 난 자는 처음 창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을 처음 나게 하신 분이다. 이게 이거 다음 거 한번 보시죠. 여기 가서 보시면 first born이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영어 단어에 처음 난 자는 first, 그 다음에 born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born은 bear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bear는 타동사예요. 아들을 배다, 딸을 배다, 무엇을 낳다, 이거 얘기할 때 그 bear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쓰이거든요. 그래서 17세기경에 유명한 존 길이라고 한 이런 그 주석가 이런 분들이 정확하게 주석을 해놨어요. 이건 예수님이 창조물 중에 처음 창조된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의 배어라고 하는 그 타동사를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그 다음 구절도 한번 가서 보시죠. 우리 킹잼 성경에 가서 보면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자, 이거를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인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처음 시작해서 처음 창조된 것이 예수님이다.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begin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begin, 무엇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타동사, 무엇을 시작한다는 거기 때문에 개역성경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시작이라고 번역하면 그럼 여호와의 증인들 교리를 증명하는 그러한 성경구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기 아까 조금 아까 얘기한 배어라든지 이런 begin이라든지 여러분 이 창세기 가면 선악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선악과, 그렇죠? 영어로 가서 보면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그러면 그 완전 오역입니다, 여러분.
노우라고 하는 것도 뭘 알다라는 거예요. 타동사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래야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아니에요. 그 지식의 나무가 아니고 알게 한다는 거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예, 추리업은 난리저브 구된 이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노 여러분 영어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시작이다 얘기할 때 The fear of the Lord 이것도 하나님의 두려움 이러면 오역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fear라고 하는 말이 타동사이기 때문에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 번역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렇게 번역을 해야지 하나님의 두려움이 이렇게 나가면 이건 번역 잘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어를 가져오는 fear니 known이 배언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기니니 이런 단어가 나올 때 영어로 표현할 때는 이거를 명사형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것이 그게 보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자 예수님을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라고 번역하면 그럼 여호와의 증인들 교리가 되고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냥 영어 성경을 내가 그냥 여기 한영 뭐 영한 사전을 가지고 이거 읽으면 다 된다 이건 무식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영어의 구조를 이해해야 되고 이 말의 구조가 어떤가 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번역을 해놓고 그게 여호와의 증인들 교리를 지지하는 그런 번역이 되면 곤란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성경처럼 하면 여기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근본이 시작이라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시니 이렇게 되면 창조물 중에 처음 창조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이 되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와서 이거 내밀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창조를 시작하신 분, 시작한 이 이렇게 돼야만 그래야 그 오브가 목적격의 오브가 돼서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을 퇴치할 수 있는 거예요.